안녕하십니까. 각이 살아있는 아침, 증시각도기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저는 출근하는 길에는 비가 안 왔었는데, 지금은 비가 꽤 다시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비 피해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한강도 어제 운전을 오랜만에 해보니까 꽉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다들 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비올 때는, 무좀 있으신 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사실 어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그다지 크게 볼게 없어서, 생각이 많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만 보면 뭔가 대단해? 대단한 거는 있나? 아니야. 별로 대단한 건 없어.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있었어요. 눈에 띄는 거. 뭐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 금, 네, 금값이 눈에 띕니다. 드디어 짜잔, 얼마? 2,000달러. 드디어 2,000달러. 와, 2,000달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동안에 금을 계속 사왔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고객도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면, 금을 주로 분할로 샀거든요. 금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분할로 사자. 사실은 지금 그냥 그때 몽땅 샀어야지. 몽땅 샀어야 되는데, 분할로 사니까 이익률이 좀 떨어졌지. 그래도 대신 저는 미국 ETF 금두 배짜리를 샀었거든요. 주로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꽤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이, 자, 2,000달러 될 때까지 갑시다. 그러면 2,000달러 되면 팝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딱 일어나서 금값을 보고, 팔아야 되나?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금값이 강세인 연유를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시장 자체는 너무 뻔해. 그냥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그냥 좋았지, 뭐, 좋았지. 그건 어제 말씀드렸던 연장선이고, 그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금값부터 시작하면, 자, 금값. 금값이 왜 강세였느냐? 그러면 또 뭐가 강세여야 할것 같지 않아요? 금이 하면 뭐가 강세? 그럼 또는 금이 강세면 뭔가 반대의 극분은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금을 표시하는 건 뭐예요? 금은 몇몇 원이라고 표현하나? 그럼 몇몇 엔으로 표현하나? 유로로 표현하나? 요즘 온스당 얼마? 달러로 표현하죠. 온스당 달러. 자,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약세.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근데 사실 그러면 달러 약세면 또또 페어가 있죠. 또 페어. 달러 약세면 어디가 페어가 있어요? 유로 강세. 네, 유로 강세입니다. 오늘은 핵심은 유로 강세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는 앞으로 못 갔어요. 엔화는 앞으로 못 갔고, 유로가 강세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 자, 그럼 달러가 약세면 또 다른 표시 원자재인 다른 거는 또 어떻게 됐겠을까요? 유가. 유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유가도 나빠져.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센 강세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경기 호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그러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 그냥 공장이 빵빵 돌아가고 연료를 써야 되고 전기를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지금 겨울은 아니니까. 북반구는. 사람 많이 사는 북반구는. 그러면 연료유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 유가의 강세 수준을 봐서는 경기의 상승, 경기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까지 보기에는 그것까지 해석 땡기기에는 아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래 경기 그래 경기 어제 뭐저 PMI 지수 잘 나오긴 했지만 그게 그냥 안 좋다가 잘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고 더블 딥안 가는 정도 수준이 화랑이야라고 얘기하기는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뭐 그런 정도예요. 야 이제 혼자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삐에로처럼 잘 놀기 시작하네 제가. 계속 아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달러에서, 아, 저기, 금에서 달러 받고, 달러에서 저기, 유로 받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처럼 위험 자산 선호냐, 응? 위험 자산 선호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왜냐하면은 주가 올랐잖아요. 주가. 다우는 0.62, S&P는 0.36, 나스닥 0.38, 러셀 2000 0.64.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야, 이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왜? 저를 고민한 건 왜? 아니,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달러 그 저기 원자재 가격 오르고 주가도 다 올랐어. 그러면 채권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위험 자산 선호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면 채권 가격 안전한데 난 머물고 싶어. 난 작은 금리에도 만족할 수 있어. 나는 큰 수익 원치 않아. 이것만 받으면 돼. 하는 사람들은 채권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걸 위험 자산 선호라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전 자산 선호니까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fly to quality 이거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도 강세. 10년물 국채금리가 4.3bp 어제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내렸어요. 이 지수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동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같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올리는데 시간 조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달러도, 아니, 채권도 강세, 주가도 강세, 원자재도 강세. 자,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동안의 전통적인 금융시장 해석에 있어서는 뭐가 안 맞는 거죠, 이빨이. 왜냐하면 위험자산으로 돈이 가면 돈이 이렇게 되는데 위험자산으로 가면 안전자산이 좀 쉬고,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가면 이게 쉬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많다는 건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잖아. 그 정도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우리 수준이 다 높아지셨으니까. 그거는 됐고. 자, 그러면, 고민해야 될게 뭐냐는 거야. 이 달러 약세. 달러 약세. 일단 달러 약세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할게요. 달러 약세가 왜 올까? 왜? 자, 그러면 시기를 지금 지난 3월로 한 4, 5개월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4월달, 3월달 어땠는지. 한계 기업들이 자빠지고, 에너지 기업들 다 자빠질 것 같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셧다운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 직면을 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달러가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지 않다. 예. 유로존이 잘된 부분도 있어요. 유로존이 지금 어제도 제가 그 우리 멋있는 은발의 여제지 ECB의 라가르드, 제가 이 이름 외우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라가르드 총재께서 그 2021년까지 재정적, 재무적, 통화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로존이 안정돼서 유로가 강세가 될 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달러 약세도 있는데, 오늘 정도 와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달러가 별로 그다지 필요 없다. 즉, 위기감을 이제 못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동안 위기감을 넘어서, 위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랬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위기인 국면에 교회 가고, 사찰 가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가장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고3일 때 아닙니까? 뭐 108배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위기의 순간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러 좀 주시옵소서 하던 상황들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면서 이제 달러 없어도 돼. 그래. 막 이렇게 막좀 주세요. 좀 주세요 하던 게아 달러 없어도 돼. 이런 분위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러 약세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달러 약세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급하게 달러가 약세가 됐으면 반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셨다시피 지난주에 살짝 반등하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폭이 너무 약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항상 모든 이슈와 문제들은 하루만 봐서는 몰라.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봐서 추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일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매일 확인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 매일 보지만 추세를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 자, 그리고 그럼 도대체 달러 약세가 그리고 이 채권 강세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자, 다시 불러. 어디? 누구 형? 누구 형? 불러. 어디? 연준이 형. FED. 예.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 Fed, 연준. 연준이 형이 판을 다 깔아 놓은 거죠. 어떻게 판을 깔아 놨어요? 인플레이션 조정 안 한다니까. 아, 걱정하지. 안 해. 안할 테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고. 2%. 그냥 가, 가, 가. 괜찮아. 놔줄게, 놔줄게. 달려. 맞지, 맞지. 마셔. 예전에 숙취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주변에.
이렇게 술 먹고 숙취로 막 머리 깨지고 막 지옥 경험들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술 너희들 자꾸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어. 술다 뺏어. 이랬는데 먹어 먹어 먹어. 뭐 마치 이런 분위기인 거죠. 좀 과장했습니다. 제가 자꾸 삐에로가 되네. 좀 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본적인 배경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의 이 흐름은 어제 그 배경 그 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내일은 3%를 나가긴 할 겁니다. 이제 사실은 뭐 3%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뭐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우리 분들께서 이 아침 시황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많거든요. 미국 시장만 연구하신 분도 많고 그래요. 근데 왜 각도기가 하는 미국 그걸 듣고 싶어 하느냐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죠. 많이 틀리고 뭐 부족하고 그런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투자자로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실전 투자자고 제 고객들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물론 저 3월 달에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만 거의 다 회복했어요. 이제 마음에 새겨진 지금 5계좌만 회복하면 됩니다. 아, 힘들었어. 그래서 나머지 계좌들은 아주 신나. 근데 어쨌든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구나. 손절매. 그 5계좌가 그게 손절매 친 계좌거든요. 그 회사가 바뀌었다니까. 처음 샀을 때하고 바뀌었어, 지금 상황이. 손절을 안칠 수가 없었어. 근데 문제는 이 손절 친 주식의 비중이 많이 들어간 계좌들이 지금 아직도 조금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나쁘지 않았고 전망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시장이 좀 바뀐 거죠.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오디오 파일 하나 올려놨나? 아, 그랬었죠. 오디오 파일 한번 참고하시면 나의 손절매 경험하고 오디오 파일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 어두운 데서 이렇게 목소리로 말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손절매 경험 얘기는 이렇게 밝은 데서 막 떠들면서 하기에는 안 좋고 손절매 경험은 앞으로도 오디오만 하려고 이렇게 어두운 데 들어가서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막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 자체가 뭐가 사실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이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원되어 왔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투자자로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거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3%는 이제 못 나가게 되니,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침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는 한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좀더할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유, 싫어요. 구독, 좋아, 하지 마. 구독,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인생.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침 시황은, 딴건 몰라도 아침 시황이 올라왔다는 거 제가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올리는데 한 15분, 20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앞에 처음에 올릴 때는 그냥 막 올리잖아. 시효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민 것도 없고 지저분하지. 그런데 그걸 올리는데 중요한 건 아침에 아셔야 되니까 알람만 설정해 놓으세요. 이 아침 시황은 알람 설정해 놓고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미국 시장을 이해하고, 미국 시장을 이해하면 한국 시장도 돌아가니까. 조금은, 네. 금융시장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달러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강연, 에듀캐스트.com에 있는 증시 각도기와 함께 하는 일치 않는 쉬운 투자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거 강의 들으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유료니까 돈 많으신 분들만 들으시고 정말 이게 궁금해서 학원비 내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실 분들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계속 들으세요. 아니면 제가 했던 거를 역주행해서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강의에서 했던 얘기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네, 했던 얘기를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강의 들으시는 분은 엑기스만 뽑아 들으실 분들만, 그렇게 아주, 그리고 쉬워. 너무 쉬워. 창피할 정도로 쉬워,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러실 분만 그렇게 하시고, 다시. 그래서 지금, 투자자로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인데, 지금 상황은 연준이 저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많이 날 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감소됐고, 근데 이건 다 다른 거지. 예를 들어 코로나가 감소되었으면 위험자산 선호는 오케이인데 안전자산 선호는 어떻게 오케이냐고.
말이 돼요? 안 되지. 왜 채권이 강세야? 주식만 강세야지. 코로나가 해결돼서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자, 그래서 오늘 또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출근 내내. 제가 출근 시간이 기니까 고민을 할 시간이 많은데, 이건 뭘까? 했는데, 이거지. 연준이 인플레를 허용한다는 건 뒤집어서 무슨 말이에요? 연준이 인플레를 허용한다는 건. 저금리. 저금리 유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파이터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그러면 너희들 인플레이션 허용해 줄게 라고 얘기한 건 뭐야? 당분간 금리 안 올릴 거야. 당분간 금리 안 올린다니까? 이걸 또 사인을 보여준 거잖아요, 채권시장에. 그럼 채권시장은 고, 달려! 이렇게 된 거죠. 클릭! 매수 클릭!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채권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10년물이. 아니, 내려갈 게 얼마가 있다고. 0.51%인데 4.3BP. 그러니까 0.043%가 내린 거예요. 내릴 것도 없잖아요. 0.51짜리가 0.043. 거의, 얼마야? 한8% 내린 거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 건 채권 가격 상승이다. 이거 계속 설명해 드려야 되네. 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은 어제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어제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인 판은 무엇이다? 기본적인 판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허용. 어떤 사람은 인플레이션 포기, 관리 포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흥분했네요. 10분에 끝내야 되는 걸 무려 15분을 넘어서 지금 16분을 해서 너무 아침 귀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네,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또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겠다는 틱톡에 애플도 인수하겠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플. 이참 재밌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는 공부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랑하는 애플바 불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 애플바가 아닙니다. 애플바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거는 스탠퍼드 대학의 그 누구야? 그 누구죠? 잡스의 연설을 보시면 그 이메일이 나오고요. 잡스에 대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아주 싫어해요. 상극이야, 서로. 근데 정말 웃기잖아요? 이 투자 세계. 그리고 와, 되게 웃기는 게 워렌 버핏이 제일 친한 기업가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잖아. 근데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뭐예요? 애플이잖아. 이야, 이게 진짜 진짜 재밌는 거지. 이게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에서 애플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걸빌 게이츠가 읽은 거예요. 아,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은 소비재일 때만 사는 사람이야. 이거는 시간이 드는 순간 나중에. 요 얘기 다시 할까요? 나중에 따로 떠서 할까요? 예. 나중에 따로 떠서 해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은 미국 시장 정리하는 거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AMD가 무려 9.5% 이후 못 찾고 급해서 들어왔어요. 네, 누가 좀 찾아서 밑에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증시각도기의 아침 시황, 각이 살아있는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증시각도기의 아침 시황 오늘 흥분해서 하다 보니 자꾸 눈에 네,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